네, 극등 TV의 빵형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김정은 리스크 때문에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수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강한 지수를 보이고 좋고요. 분봉으로 보셔도 엄청나게 강한 지수라는 걸알수 있죠. 코스닥, 코스피 가리지 않고 모두 올랐고요. 이러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그 한국판 뉴딜 사업 준비,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차 추경이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나온 내용은, 신기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001짜리 50만 개, 요게 조금 더 저는 더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뉴딜이라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을, 시장은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뭐, 40조 기관 안정자금인데, 요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나눠드리면, 첫 번째, 기관 산업, 안정기금 40조, 그리고 일자리, 001짜리, 요거에 10조, 나머지는 얼마 넣진 않겠는데,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한다. 여기까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보자면,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에 대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항공업, 면세업, 또 여행업, 또 뭐, 이런 식당, 이런, 그런 데에서 굉장히 지금 매출 타격이 큰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주겠다. 근데 요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사느니 돈을 얻는다고 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정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배당을 조금 주거나 아니면은, 이사에 대한 선임권에 대해서 제한을 걸게 돼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망할 수 있는 기업들의 돈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시장은 반응을 했고 윗꼬리로 밀렸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요거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포인트는 아니다. 왜냐? 이 산업 자체가 어차피 지금 워낙 힘들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들 이제 챙겨보시고, 그럼 요게 포인트 아니면 뭐가 포인트일까요? 일자리 50만 개 창출 포인트와 또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자리 테마주들은 사실 우리가 일자리 테마주들은 일자리, 창투사, K벤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테마주로 대표적인 게 윌비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좀 오르다가 빠졌죠? 그리고 또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오늘 원래 시세가 나왔어야 되는데 시장이 방점을 찍었던 부분이 뉴딜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토건주의 상승으로 이제 밀렸던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아요. 뭐 대성창투라든지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이 워낙 종류가 많고 그러기 얘네들이 하는 업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얘네들이 투자한 업체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창투사들은 움직일 때좀 올랐다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벤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한류랑도 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일자리를 그렇게 크게 늘리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다만 이제 K벤처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면서 추가적인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움직인다는 것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핫했던 3번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 테마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테마 자체가 꿈을 먹는 테마입니다. 왜냐? 대규모 국가사업을 한다고 했지 대체 어떤 걸 하겠다라는 명확한 지침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토건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오늘 고려시멘트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큰 테마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40조, 10조 이렇게 금액이 나오지 않은 금액이 얼마일지 모르는 테마이기 때문에 좀더 자극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우리가 토건주를 당연히 떠올릴 수 있겠죠. 왜냐, 50만 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토건주가 노가다가 가장 좋지 않나라고 하겠죠. 그래서 토건주들 위주로 많이 보시고요. 아시다시피 토건주 같은 경우에는 대북주랑도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런 토건주들이 움직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고려시멘트나 뭐 삼표시멘트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 오늘 뭐 대북주 좋은 뉴스 나왔나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이건 토건주 때문에 올랐다는 것. 그래서 요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정부 정책 중에 이 대북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 대북주 정책이 토건이랑 아주 궁합이 잘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북주는
꾸준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가 더 있을까요? 사실 토건주만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욕먹기가 딱 좋아요. 뭐 대북에다 퍼준다더니 아니면 뭐 결국 땅값 올리는 거 아니야?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거가 바로 이제 5G, 뭐 디지털 뉴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추가적으로 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정책인 공공 와이파이랑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G들 16일 이후로 늘렸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뭐 예를 들면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로 이제 좀 대장은 아니지만 이제 소형주 대장이었던 이 머큐리 같은 경우에도 4월 16일 날 슈팅이 나온 이후로 지금 눌린 상태였지만 오늘 5일선을 지켜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HFR 이런 애들도 워낙 좋잖아요. 이런 애들을 보시면 4월 16일 날 이날이 이제 공공 와이파이 관련주들이 올랐던 날이고요. 그 이후로 조정을 잘 받으면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건주들이 눌리고 나면 어떤 종목으로 튈까라고 했을 때 떠오를 수 있는 게 바로 5G라는 부분, 이거 잘 인식을 해 두셔야 될것 같고요. 더불어서 또 추가적으로 장이 끝나기 15분 전에 디지털 뉴딜이라는 새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뉴딜이다 하면서 이런 얘기죠. 뭐 기업 살리기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빅데이터, 자가 진단 앱 이런 것들을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 빅데이터, 자가 진단 앱. 언택트죠. 언택트입니다. 언택트고 언택트로는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재택근무. 그러니까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비대면 서비스, 뭐 비대면 앱들, 비대면 앱이 뭐가 있을까요? 병원 진료 앱 이런 것들. 또 뭐가 있냐?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 좀 애매한 게 토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었었죠. 그래서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이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은 최근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각광을 받던 종, 어, 그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사실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알서포트라는 재택근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저점 대비 3배 오르고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차트적으로 좀 이렇게 무섭긴 하지만 사실 무섭죠. 당연히 무섭죠. 하지만 이 어떤 정책적인 포인트와 또 글로벌 정세가 언택트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국가 사업 추진이라는 어떤 큰 핵심 내용, 이게 이제 이번 다음 대선까지 지금 현 여당이 계속 끌고 갈 아젠다인데, 그럼 토건도 하고 5G도 하고 디지털도 하겠다. 요큰 덩어리 세 개를 잘 보시면서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재택근무 관련주로는 알서포트가 있고요. 또 병원 원격 의료 관련주로는 오늘 많이 올랐던 비트컴퓨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얘네들은 뉴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서 좀 아쉽죠. 사실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장 마감 전에 좀 눌렸다가 장 마감 전에 이 디지털 뉴딜 내용이 나오면서 이 관련 뉴스가 나왔다면 오늘 뭐 비트컴퓨터는 상한가를 말았겠지만 좀 그러지 못한 게좀 아쉽습니다. 뭐 그리고 또 병원 진료 앱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케어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똑딱, 구딱인가 똑딱을 갖고 있고요. 유비케어 같은 종목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병원 진료 앱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 디지털 뉴딜 관련주로 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10분이나 지났는데요. 오늘도 이제 간단하게 오늘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코로나 테마주들이 아직까지 죽진 않았습니다. 사실 왜냐? 우리가 오늘 상승 종목군을 봤을 때 오늘 상승 종목군을 봤을 때이 마지막에 굉장히 이런 토건주들이 많이 올라서 그렇지 사실 대웅 같은 종목들은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디텍매도 16%나 올랐고요. 그리고
왜냐, 이 대웅이 뭐 때문에 올랐냐면, 구충제가 이제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면서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두 가지 테마군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테마주가 일단 깔고 있고, 그 외에 서브 테마가 움직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진정세로 돌아섰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뭔가 코로나로 인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겁을 아직까지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들의 또 시장의 불안감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코로나 테마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테마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테마들이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좀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브 테마가 이제 본 테마로 오르기 전까지, 얘가 메인 테마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서브 테마들이 강하게 순환매를 돌 거고요. 근데 다만 이 서브 테마란 게 별게 없고, 대북주, 뭐, 5G.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서브 테마란 게 결국 정책 테마입니다. 정책 테마. 정책 테마 군 안에서 도는 겁니다. 뭐, 언택트든, 또 뭐, 대북이든, 5G든, 또 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요게 이제 수소겠죠. 근데 이게 결국은 정책 테마예요, 정책 테마.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메인 테마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우리가 메인 테마로 될수 있는 게뭐 대북주 정도는 되는데, 뭐 대북주가 메인 테마가 되더라도 이 언택트 5G 친환경, 이건 뭐 수소겠죠, 당연히. 요런 것들은 계속 순환매를 돌 겁니다. 그리고 대북이 메인 테마가 되면 언택트 5G 친환경에다가 이제 바이오가 되는 거죠. 바이오라고 하면 뭐 코로나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일단 7월이나 8월에 셀트리온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치료제에 대한 본격적인 결과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비록 코로나 테마가 메인 테마에선 떨어질 수 있어도 서브 테마로 계속 남아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만에 강한 시장의 상승이 보여주면서 차트들이 굉장히 이쁘게 바뀐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차트 공부를 함께 하시면서 또 이런 테마와 또 기업의 본질 관치를 잘 공부하시면서 계속 좋은 종목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급등TV 빵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